첫 소식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호남선 고속화 사업 반영과 연계해 서대전역 호남선 증편도 추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브리핑을 열고 이 사업이 대전과 호남을 잇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고 호남선을 회생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는 대전 가수원과 논산 구간 30km의 굴곡 구간을 직선화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KTX 운행 소요 시간이 지금보다 1,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 시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대전역 호남선 증편 문제에 대한 노력도 추가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